XSFM입니다. IDWK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La Pasticceria.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그것은 알기 싫다. 2018 설 특집. 기사 읽기 놀이. 독특하게 광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일단은 앞뒤에 뭘 준비하게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그쵸. 네. 그럼에도 많이 준비하셨죠. 한 주일은 3일밖에 없는데 이번 주는 설 특집 기사 읽기 놀이 시간. 아, 옆에 저희들이 그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 동안 혼자서 대본을 준비하신 스톤콜드 도도님의. 네, 도도님이 대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세상사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요? 한국 GM은 희망트리를 받기 시작했고요. 네. 최순실은 징역 20년 180억을 때려맞았고요. 그렇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구속됐고요.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여러 때와 다름없이 도로공사가 빚이 이렇게 많은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가 말이 되냐? 제가 지난번 기사 읽기 노래 시간에 한번 네.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반문을 해줘야죠. 이거 안 받아서 빚이 생긴 거냐? 지옥 가야죠. 네. 공짜니까 막 그거 그렇죠. 공짜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 내 기름 넣고 기억하시는군요. 아, 그리고 군산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한국 GM이 물러난다면서 국가는 뭘 한 거냐? 정부가 군산을 죽이려고 한다. 이 사람은 이제 그 한국 GM의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 네.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네. 이제 재난이 일어나면 이 정쟁으로서는 여느 때와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그 시점쯤 되었습니다. 네. 예. 최순실에게 뭐 다른 일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토요일쯤에는 연휴의 셋째 날에 인사를 드립니다. 유승균 프로듀서고요. 정말 성우는 시간이 생명인데 시간과 목소리가 생명인데 그중에 절반을 빼앗았어요. 저희가 3시간 일하자고 해놓고 지금 3시간 50분째 앉아계세요. 윤건 성우 죄송해요. 아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건입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한 시간만 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은정 농축산인이 앉아있어요. 네. 앉아 있습니다. 네. 지금 정은정 농축산인이 생각이 많아요. 네. 저희들 모두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 있어요. 도도님이 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그러게요. 이게 뭐지? 죄송합니다. 이 도도한 물결을 제가 예, 그 한번 따라가보겠습니다. 예, 대본의 물결이 지금 손희상 선생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14장입니다. 이거 뭘까 대체? 14장이면 옛날 그 아실도 2회 분량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엄청 썰은 겁니다. 윤세미 에디터가 있고요. 네, 네, 도도님은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해도 돼요? 예, 예. 저희들의 손 앞에는, 눈앞에는 지금 이러한 대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건 뭐라 그러냐? 나 이거 옛날에 되게 잘했는데. 누가 말하면 그거 받아 적는 거. 딕테이션, 뭐, 녹취 딴다고. 네, 녹취 따기. 네. 제가 저 다른 회사에 있을 때 녹취 따기 되게 잘했거든요. 그걸 뭐예요? 속도 왕이었어요. 아니, 그 인터뷰 같은 거, 피해자 인터뷰 뭐 이런 거 딸 때. 피해자 인터뷰를 딸 일이 있어요. 네, 거기 말이에요. 기자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빠르다고. 기자도 아닌 사람이. 아, 저도 녹취 따는 거 어디 가서 지진 않는데. 저도 안 지는데. 아, 진짜요? 다시 한번 올림픽 해야겠네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 얼마? 얼마 걸어? 그걸 해보고 싶네. 아니, 도도님이 녹취를 따신 자료가 있는데 녹취의 대상은 KBS, MBC, SBS 방송 3사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중계 내용입니다.
네. 예, 그렇죠. 선수 입장할 때 선수단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3, 4걸 다 녹취를 따셨어요. 그걸 지금 저희가 들고 있어요. 이걸 저희가 왜 받아본 건지 계략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지간한 얘기는 다 했던 걸 것 같아서 뭘 좀, 아 이유가 그거다? 네, 뭘 좀 기발한 걸 해야 되나 하다가 아 부담감 느꼈다? 네, 뭐가 좀 많이 잘못된 걸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방송이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지금 주신 순서를 보면 3, 4의 방송 내용이 이제 그 줄임이 나와가지고 SBS 거부터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윤건성과 읽어드리면 되나요? 아니요, MBC부터 좀 해주시죠. MBC 알겠습니다. 이게 알았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게요. 네. 이거를 분명히 저도 어머니랑 같이 치킨을 먹으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머니랑 치킨 먹으면서 보면서 이 지구촌에 대한 교양을 쌓으면서 되게 화기애애하게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도도님은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발견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무엇인지 그 봅시다. 사실부터가 굉장히 무섭죠. 그다지 네. 너무... 일단 예전에 그 예전이라기보다 얼마 안 됐죠. MBC 그 무슨 해설자분께서 좀 사고를 치신 게 하나 있잖아요. 그랬나요? MBC 말고 NBC. NBC. 아, 네네. 그분 아, 직장 잃으셨죠. 네. 네.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매우 중요한 문화, 기술, 경제적 모델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 말씀을 9일날 하셔서 네, 처음에는 그 한국에서 접속하는 IP를 끊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얼마 지나서는 해고가 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스타벅스 이사라고 지금 또 그래서 불매운동을 한다네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항의를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교민들. 아, 그래요? 그렇죠. 지구는 하나랍니다. 교민들 항의만으로 그게 물러날 정도란 말이에요? 오. 아, 근데 원래 그 교민분들은 또 우리보다는 민족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기 때문에 에트니시티에 대해서. 더 투철하실 수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멘트는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뭐. 지금 이런 식의. 극단적인 멘트는 좀 위험하기는 한데 그럼 외국에서 한국을 대체 뭐라고 소개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주제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저를 매우 기겁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도님의 주제문을 파악할 때입니다. 제가 그 능력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저를 매우 하찮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요? 도도님과 방송을 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 도도님이 지금 주제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대해 어떻게 말하길래 괄호 닫고 한국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말할 거라고 기대하느냐? 예. 윤세민 기자는 앞으로 만나지 말아야 되겠네. 그걸 좀 봅시다. MBC 보시죠. 이게 MBC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이제 시청률이 다 나왔거든요.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시청률을 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3, 4점 꼴찌입니다. 아, 7.7%가 꼴찌예요?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개막식 방송을 해주지 않으신 종편 사사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죠. 그거 다 딱인 줄 보였죠. 아, 죽었을 거예요, 진짜. MBC 해설에 나선 사람, 세 사람, 박경추 아나운서죠, 이분은? 예, 이분은 아나운서입니다. 네. 당연히 베테랑이 선정이 됐고, 예. 그리고 코미디언 김미아 선생이 계시고, 예. 그리고, 허승욱 감독, 예. 지금도 감독하시나요? 알파인스키 남자 회전금메달리스트 출신입니다. 예. 예. 아시안게임인가요? 아시안게임. 네, 네, 네. 그니까 한국 알파인스키 간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이 세 분이 해설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국가별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소개는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개막식을 보셨다면,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했죠? 아,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원칙은 그리스가 처음, 개최국이 마지막. 그것만 지켜서, 예. 그 순서대로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MBC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안 썼어요. 이 중계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 국가 입장할 때 자막을 아예 안 썼어요? 자막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입장하는 나라 그거는 주관 방송사에서 아마 작업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영문으로 국가랑 이름 뜨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것만 떴어요. 아 여기서 주관 방송사에서 나온다는 거는 그 영상을 받아서 쏘기만 하는 방송사에서는 따로 그래픽을 준비 안 했다. 라고 볼 수 있다. 네, 네. MBC에서는 별도 준비를 안 했다. 에이. 저는 SBS에서 봤는데 무슨 이제 각 나라를 출사표 에이. 같은 것도 한 마디씩 언급해 주고 밑에 요것저것 이제 뭐 남한의 77배 막 이런 거. 네. 네. 그런 안내 자막이 있었는데. 네. MBC의 해설 내용을 잠시 한번 다시 되돌려 보시죠.
첫 번째 가나입니다. 가나 선수들 스켈레톤 한 종목에 한 명. 두 번째, 아니 아프리카 선수들은 지금 눈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봤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죠. 김미화 씨가 지금 애 좀 먹고 있죠. 예. 네. 아프리카 선수들이 지금 눈을 구경을 했냐 못 해봤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화내는 사람이 지금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화를 내고 있는데 MBC 저도 그때 방송할 때 당시에는 SBS 방송을 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MBC 이걸 나중에 접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SBS 걸 볼 때는 전혀 몰랐던 건데 MBC 거를 이거를 예, 영상을 확인을 하니까 여기서 나온 질문이 사실 저희 집에서 다 나온 질문이에요. 어떤 거의 질문이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아프리카에 눈이 있냐. 라든가 이거를 TV 시청하면서는 사실 다 나왔던 질문이에요. 아, 저는 도도님의 지적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준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의 수준이 문제일 수도 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전해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문제의식은 방송을 적어도 만드는 사람들은 방송을 소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고민을 좀 더 여러 번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정도까지. 그 정도 두 가지 정도 생각해 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해요. 어느 집안이었어도 SBS에서 MBC에서 김미아 씨가 하셨던 말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충분히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 뭐 동계스포츠의 저변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정도의 말로. 그렇죠. 네. 네. 2초만 생각해도 생각할 수 있는 표현 아닌가요? 2초 시간이 없죠. 제가 사실 지금 이 아이템 자체를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지금 이게 생중계예요. 진짜 아니, 말하자마자 방송이 나가버린단 김미아 씨가 말이에요. 2초 전에 태어나신 다음에 생중계를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네, 내용에 네. 대해서. 아, 되게 시작부터 우리 팟캐스트는 잘 안 다루는 되게 그 화끈한 논란거리 내용 이야기가 시작이 되네요. 남아공에 스키장 있는 거 아세요? 어,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남아공에 스키장이 있어서 저희가 국제대회를 하러 또 갑니다. 눈 구경 못 해봤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공엔 높은 산이 있으니까 거의 만년설이 있고 하니까 아프리카라고 스키를 안 타는 건 아니거든요. 대본 같지 않으세요? 그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김미화 선생의 스탠드 포인트는 방송국이 정해준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어쨌든 편집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편집이 어쨌든 가능한 상황인 건데 여긴 말을 하면 몇 초 있으면은 바로 송출이 되고 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데서 오는 그러니까 괴리. 어쩌다 모르게 말하는 자신의 본심? 네. 그런 류의 괴리. 예. 근데 여기 요 대화에서 좀 신기한 건 가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아공 얘기를 하죠. 네, 네. 맞아요. 그것도 실제로 있어요. 제일 잘못된 건 그거예요. 네. 네. 가나하고 남아공 사이의 거리가 7,527km입니다. 그건 또 네. 언제 찾아보신 거예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아요. 네. 남한에서 이집트까지의 거리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보로 걸어서 가면 1,532시간이 걸리고 아니 그걸 왜 아시는 거예요? 난 이거 이해가 안 돼요. 1532시간밖에 안 걸릴 리가 없잖아. 아니, 구글에 쳐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도보는 그 1532년이면 모르겠다 내가. 차를 타고 가면 111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뭡니다. 이집트 갈만한데요, 걸어서? 도보는 못해요. 일단 저 바다를 건너야지. 아, 스핑크스. 네. 북한을 지나가야죠. 네, 맞아요. 손희상 선생님이 지적한 문제를 저도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다음 보실까요? 나이지리아입니다. 자, 이어서 나이지리아입니다. 이번 대회에 첫 출전하는 나라가 6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이번 대회에 봅슬레이 여자 2인승, 그리고 여자 스켈레톤 독특하게 아프리카에서 오히려 썰매 종목을 많이 출전을 하더라고요. 두 번 보니 짜증나네요. 네. 이 선수들은 미국에서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판 쿨러닝이죠, 사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고요. 네.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막 예. 엄청나게 힐난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왜 보수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냐면 한 걸음씩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열 걸음 먼저 나간 사람이 너 왜 거기서 있어라고 지랄거리면 그것만큼 재수 없는 게 없어요. 그러게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오지게 늦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꾸 국가를 얘기하는데 대륙을 말해요.
전형적인 열대 이미지 재현은 워낙 뭐 식민주의 전통에서 오래된 거 그러니까 그 네. 초등학생들이나 전 대학생들한테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이런 스포츠를 보고 그러니까 흑인 선수들도 땀을 흘린다는 걸 알게 돼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더운 나라 있고 열대 있으니까 땀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왜 그 상의를 딱 벗는데 그 안에 있는 이너웨어가 푹 젖어 있고 땀 흘리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이미지가 어렸을 때 그 신비 세계 탐험 딱 그 정도 네네. 수준인 거죠. 네, 사람이 사람인 줄 이해하고 나라가 나라인 줄 이해하고 대륙이 대륙인 줄 이해하는 것 그 정도를 못 나간 선에서 너무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국 사람들 수준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미디어를 만들고 이거를 기획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나와 나이지리아 딱 두 나라만 봐도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런 식의 대본을 쓴 이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쉽게 만들겠다고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이해해줘야 돼요. 네, 전 대본이 쉽게... 있을 거라는 건 약간 반대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근데 이거 대본이 있을 거란 지금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걸 보셔서 그러는데 예, 좀 만약에 이게 대본이 없다 그러면 못 나올 상황이 이제 뒤에 가다 보면 몇 가지 있어서 예, 이게 대본이 알겠습니다. 있다는 건 제 생각엔 그 기본 자료 같은 거는 줬을 수 있겠지만 대본을 그걸 완전하게 짜가지고 배포하지 않았을 너무, 거다. 너무 엉성하다. 예, 예.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 죄송합니다. 하시려던 말씀. 근데 네. 쉽게 만들면서 좀 놓친 부분이 많지 않은가? 고급스러움이라든가 배려라든가. 네. 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을 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기 방송 노동자들의 입장을 저는 지금 되게 많이 이해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만들려고 만들라고 위에서 자꾸 내려오거든요. 예. 다음 볼까요? 자, 남아공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네. 이번에는 남아공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이 스키장에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 바로 나오네요. 저 기수는 주로 어떤 분들이 저렇게 길을 드나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일 선배가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제일 유명한 선수. 그럼 허승욱 해설위원은 잘생겨서 드셨습니까? 그 당시에 나이가 좀 많아서. 우와, 이것도 저기 비슷하죠. 이것도 지금 남아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해설위원 얘기를 전혀 하면 안 된다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분위기 자체가 이래서 이 질문은 누가 한 건가요? 어떤 질문이죠? 저 기수는 주로 어떤 분들이 저렇게 길을 드나요? 김미화 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분은 계속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역할이고 예, 일반인 같은 입장으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이 사례를 왜 지금 도도님이 남겨주셨는지 알겠는 게 대본을 쓴 게 아니네요. 대본을 쓴 게 아니네요. 대본 썼으면 제가 대본 그 방송 대본 소라소리 가지고 되게 오래 썼잖아요. 네. 나름 오래 썼습니다. 보면서 되게 많이 그 방송 작가들 하는 걸 보면서 관찰 열심히 했던 게 1분을 얘기하더라도 분량을 정해요. 심리적인 20초는 무슨 얘기, 40초는 무슨 얘기, 20초는 무슨 얘기, 10초는 무슨 얘기 이러면서 지금은 날씨 얘기하고 지금은 인사하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다 얘기하고 어떤 감정에 대해 얘기하고 광고 넘어가기 전에 흐름을 같이 잡아야지. 분량을 정한다고요, 작가는. 그 분량이 없네요. 배분이 없어요. 네. 예. 그렇죠. 다음 볼까요? 네. 네. 다음 룩셈부르크입니다. 크라잉넛의 노래 제목. 웃고요. 이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는 되게 작은 도시 나라잖아요. 마크 쥐라델이라고 스키 선수가 엄청 유명한 스키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은퇴해서 호텔 사장이 됐죠. 그 선수가 딴 메달이 이 나라의 유일한 메달입니다. 이 선수가 메달을 두 개 땄었는데. 호텔 사장이 주어죠? 그러게요. 네, 전체 문장의 주어는 호텔 사장이고 크라잉나웃의 노래 제목으로 소개되는 거를 제가 룩셈부르크 사람이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네,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무슨 나도 두네 이제 따라가 저도 두네요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무슨 명사같이 그냥 쓰는데 그냥 노래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전에 노래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그냥 문구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는 한데 저 사실 그 네. 노래 계속 진행하면 제가 알기로 룩셈부르크에 대한 내용 없거든요. 저 방송 제가 지금 그 할시를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 방송 노동자들 걱정해주고 걱정해요. 저는 김미아 선생의 정신 건강도 지금 걱정해요. 이 정도까지 그 비난의 대상이 많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지금 도도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은 들었네요.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네요. 그렇죠.
앞으로 쭉 나올 텐데 결론 지금 나왔네요. 전 세계에 방송 3사가 각국 대표 선수단과 그 나라를 소개할 때 나가는 말이 다 번역돼서 나가면 3차 대전이다 내일. 물론 번역을 안 하겠지만 전장은 네. 한국이다. 평창이다. 다음 볼게요. 다음 멕시코입니다. 지금 노래는 노란 셔츠를 입은 사나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멕시코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흥이 많은 멕시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기질이 비슷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지금 소통 중계터치 MBC에서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이렇게 써서 보내셨습니다. 멕시코는 3개 종목에 4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 대한 얘기는 거의 절반 이하죠. 이제는 그냥 아무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로 뭘 메시지를 받아서 읽어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MBC에. 그 자막이 뜨진 않았는데. 그러네요. 예. 마리텔처럼. 예. 아,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런 식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여기서 적합했나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만하죠. 노래가 바뀐 건 맞아요. 이 타이밍에 노래가 바뀐 거는 맞고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또 그게 있어요. 미국이나 다른 일본이라든가 좀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 진행할 때는 이런 다른 멘트를 안 해요. 다음 사례는 더 심각하네요. 제가 미국의 스포츠 중계 비하하는 말 많이 나온다고 했던 거 취소할게요. 사실 미국 스포츠 제가 잘못했습니다. 못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미국 스포츠 중계 완전 점잖습니다. 아 그래요? 절대 이래 안 합니다. 언제 한번 봐야 되겠네. 다음 보겠습니다. 예. 네, 모나코입니다. 멕시코 선수들 스키 못할 것 같잖아요. 그 바로 옆에 미국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활강 스피드 이벤트에 잘하는 선수 한 명이 있었어요. 예전에 모나코 대공 알베르 2세가 찾아서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네. 모나코는 분량의 60%를 멕시코에 뺏겼고요. 일단. 예. 이제 아마 내빈객 리스트 정도는 받았을 거예요. 각사 정도 되면. 네. 저는 SBS를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SBS가 조금 더 낫네요. MBC는 각 정신 차리기가 정신 차릴 일이 멀었던 것 같네요. 그래 그러니까 네. 각사별로 지금 특징이 있어요. 이건 약간 진짜 뭐 그냥 방송 보는 사람들 떠드는 느낌? 그러니까 박경수 아나운서 한 분만 이제 약간 그래도 진행을 이제 하시는 케이스고 이제 아마 이제 방송사 내부 저 제작팀 내부에서는 이런 실수가 있었겠네요.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총괄 PD가 그 사전 교육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근데 MBC 같은 경우에 이런 시도를 몇 번 했어요. 저번에 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무한도전 팀이 가서 해설했죠. 그런 식의 일반인을 이제 데려다 앉혀놓는 시도를 좀 했어요. 좀 더 대중친화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그 외국인들이 보면 어떨까를 생각하니까 몸에 한기가 돕니다. 제가 지금.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모나코 분량이 모나코 대공 알베르 2세가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가 봅슬레이 선수였어요. 그리고 현재 IOC 위원입니다. 이런 정보도 아예 패스를 네. 한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몬테네그로 보시죠. 네. 몬테네그로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이번이 동계올림픽 참가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수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혼자 앞에만 보고 가거든요. 저는 뒤에 친구들은 사진 찍으면서 즐기면서 들어오니까 저랑 엄청 차이가 나니까 하하하. 그러니까 이때 뭐, 이제 네.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사진을 이제 핸드폰 있잖아요. 다들 요즘에 스마트폰 이제 그걸로 삼성에서, 들어가면서 찍는 거죠. 예. 삼성에서 노트 8을 꾸려서 꾸렸대요, 진짜. 네. 부럽다.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근데 몬테네그로 백작 드립은 안 했네요. 적어도 그러게요. 몰도바 볼까요? 몰도바입니다. 몰도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로. 지도가 지나가서 지금 못 봤네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몰도바 한국 전쟁 선포됩니까? 아니, 이거는 뭐 어디는지 모를 수도 있죠. 뭐. 기본적으로 대본이 있어야 되는 거, 이런 정보 대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몰도바는 동유럽에 있죠. 아니, 우리랑 비슷한 환경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환경을 뿜뿌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환경이 구리다는 게 지금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컴퓨터로 해가지고 아 몰도바 나온다 그래 넘겨가지고 뭐 지도에서 어디 찍어놓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잘 그건 아니더라도 나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대본은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그게 이 정도라니까요. 아니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이로 이렇게
써있는 문서라든가 기껏해야 프롬프터지. 근데 프롬프터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중계진 사진을 안 찍었잖아요. 네. 네. 중계진이 한 컷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다들 이러고 아마 읽었을 확률이 높아요. 또 알파인스키네요. 진짜 알파인스키 선수들이 많군요. 지금 여기 감독하시는 분이 알파인스키 감독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예,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알파인스키 얘기만. 네. 한, 그리고 한 분 나오는 종목의 대부분이 알파인스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는 지금도 계속 그 이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생방 맨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사람들은 거의 한국 국대 축구 감독 수준인데요. 잘 되지도 않는 걸 욕먹으러 떠맡으러 간. 아. 그러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네요. 좀 그냥 빈약하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줬어요. 이거 거의 제작진에서. 네, 아무 말 대잔치네요.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그 해야 되는 주체가 뭔지는 좀 생각을 해보죠. 아니 근데 저 SBS 보면은 SBS는 일관된 국토 인구의 정도의 정보는 일관되게 나왔었고 네. 그 외에 이제 올림픽에서의 성적 같은 정보는 밑에 일관되게 나왔거든요. SBS에서 봤을 때는. 근데 여기는 뭐 전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 보는 거를 중계석으로 옮겨놓은 느낌을 구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MBC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제작에 힘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아프리카 TV에 진다고 억울해하면 안 되지. 아프리카 TV가 이 컨셉으로 했으면 훨씬 재밌었죠. 당연하지. 자, 해볼래요, 덩. 그 뭡니까? 그 방송이 저희들은 보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주말에 와인 파티 할 건데 마리아주로 뭐가 좋을까? 와인 파티? 그럼 내가 파네토네를 준비할게. 파네토네? 자극적이지 않고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전통빵. 와인에도 샴페인에도 잘 어울린다고. 이거 되게 큰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 마.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빵이라 남더라도 넉넉하게 두고 먹을 수 있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 흔한 이스트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 그게 장인의 기술인 거지.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Perfect 25. 몰타 보시죠. 2014년 소치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했던 몰타. 이번에도 한 명 출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스키, 알파인. 맞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명 출전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명 출전하는 나라가 18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종목이냐고 물어보는데 바로 스키, 알파인이라고 나오는 게 지금 제가 이걸 지금 전부 다 옮겨올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자른 건데 알파인 스키를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쇼트트랙 같은 거는 우리나라 선수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알파인 스키는 왜 그런지 저는 이제 잘 모릅니다만 각 국가별로 이제 한 명씩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두 명씩 나오는 경우가 없고 그래가지고 앞에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 명씩 나오는 거는 거의 알파인 스키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지금 맥락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고요. 네. 몽골. 네. 몽골이네요. 지금 청사초롱을 든 어린이들이 함께 들어가고 있죠. 그 어린이들이 강원도의 어린이들, 초등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입니다. 예쁘죠? 다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몽골도 스키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키장 언제 여는지 아세요? 10월 초면 스키장이 오픈해요. 몽골에 대한 설명이 아주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 우리나라 폭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청사초롱을 든 어린아이들을. 아니 뭐 어린아이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예. 고생하는 노동자들이니까. 예, 예. 네. 예. 다음 걸 아마 보시면은 좀 차이가 나는 걸 아실 거예요. 몽골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함성 소리들이 다르네요. 미국 선수들이 역대 최대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합니다. 모두 241명인데요. 이게 단일 국가로는 역대 최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출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모습이 보였고요. 동계올림픽 개최도 네 번이나 한 나라죠. 최근에는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미국입니다. 저의 마지막 올림픽이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오륜기로 변했고요. 관중석에는 국기가 LED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명한 선수들이 꽤 있어요. 미국에. 스키 종목에서 린지본과 리카엘라 스프린 선수의 대결. 네.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선수단이 많으면 카메라가 샷이 길어서 말을 좀 길게 해야 되는 건 있어요. 네. 여기가 최대였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간도 꽤 걸렸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보 같은 정보가 좀 많네요. 그렇죠. 네. 비교적 좀 올림픽에 대한 정보 뭐 이게 그 나라의 뭐 원수랄까 하여튼 뭐 총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은 다 한 번씩 잡았어요. 모든 영상에서 다 한 번씩 잡았는데 지금 국가 원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해 준 게 지금 딱 두 명 봤는데요. 예. 네. 별로 없죠. 모나코 대공이랑 펜스 부통령. 예. 별로 안 나옵니다. 아, 제가 오, 결국은 그 아이들에서 되게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되네요. 260회에 토요일 순서에 그 저는 이제 아침에 농구를 많이 봐요. 겨울에. 네. 네. 저는 뉴욕 닉스의 팬인데 굳이 왜 팀을 말씀드리냐면 그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언제나 그런 부제를 달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행사장이라고. 그 뉴욕 닉스의 시즌 티켓을 끊고 프론트로우에 앉아 있는 유명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오래된 영화 감독 오래된 존 맥켄로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요즘 뜬 연예인들도 있거든요. 그 방송국에서 누가 누군지 다 조사합니다. 경기 시작할 때. 네. 잠깐 잡히면 다 나오죠. 방송국과 팀에서 다 조사한 다음에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왔는지 모르고 있었더라도 그 사이에 방송 제작진에서 이 사람이 무슨 영화 나왔나 무슨 드라마 나왔나 다 잡아놓고 해당 방송사에 연락해서 코트씨 얻고 다 해요. 한 시간 동안 한다고 그걸. 와. 그리고서 누가 찍히면 누구라고 다 소개해줘요. 자막도 깔리고 해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찍히고 있을 때 술 타다 걸리기도 하고. 네. 이게 아니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가능하죠. 전 이분들 분명히 내빈 리스트를 받았을 거라고 거의 99% 확신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아나운서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공유 안 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엉성함은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미국 얘기 왜 보여주셨는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볼까요? 네, 버뮤다입니다. 네, 버뮤다 선수들입니다. 북대서양의 작은 섬나라라면서요, 버뮤다가. 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라면 서요가 나왔습니다. 네. 이 뉘앙스는 참 해석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시아의 분단 국가라면서요. 식민지였다면서요. 일본 작은 섬나라랍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뉘앙스를. 네. 다음 거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첩첩산중입니다 이제. 섬나라라서 그런 반바지를 입고 나왔네요. 춥지 않을까요? 기온이 며칠 전부터는 따뜻해졌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릴 정도니까요. 이곳은 혹시 반바지만 준비한 건 아니겠죠? 아마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 이때 들어왔던 선수단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미국은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단어 몇 개 볼게요. 미국은 역대 최대 펜스 부통령 올림픽 개최 오륜기 LED 스키 버뮤다는 작은 섬나라 반바지. 네. 네. 아 굉장히 불만족스럽네요. 버뮤다 얘기를 하면서 삼각지대 얘기를 왜 안 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안 된다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그리고 탈세할 때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 탈세하는 지역 페이퍼 컴퍼니의 아 맞다 맞다 조세 도피처입니다. 그렇죠. 조세 도피처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다른 방송사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의 성적 정도는 준비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MBC가 최악이었나봐. 네,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벨로루시 넘어가고요. 아예 이걸로 보세요. 벨로루시를 제가 써놓은 거는 일부러 써놨는데. 네 지금 저 잘렸어요. 저희 대본에. 아예 예.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이 입장을 했습니다. 네. 아무 멘트도 없습니다. 앞뒤 나라에서 먹었습니다. 그걸. 제가 편집을 잘못한 게 아니라 벨로루시에 대해서 벨로루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군요. 예, 예, 아무 말도 안 했고 그 앞에 있던 나라랑 그 뒤에 있던 나라가 그 벨로루시가 지나가는 분량을 다 잡아먹은 겁니다. 저는 지금 어떤 내용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느냐면은 아, 시간이 길어지네. 그
한국의 언론들이 우라카이 하는 팀들이 외국 언론이 한국 욕한 것 같다 그러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그 확대재 생산하고 사람들이 외국인들 욕하게 만드는 그 기사들 있죠. 예. 그걸 포털이 위로 올려주고 예.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예. 그게 너무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예. 벨라루시는 뭐 이제 아무 말도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예. 네. 벨라루스에 이어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아픔을 많이 겪은 나라죠. 예. 사라예보 올림픽도 한 번. 아유 이뻐라. 웃음이 참 예쁘네요. 미소가. 이번 대회에는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미소가 예쁘다는 부분은 그 기수분을 보고 한 얘기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픔을 많이 겪은 나라. 참 추상적인 표현이죠. 예, 여기도 정보가 많지는 않은 편이죠. 네. 예, MBC가 근데 제일 길긴 계속 거예요. 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량이요? 한국을 누가 그렇게 아니요. 한국을 그걸 생각해 주시고요. 한국을 누가 그렇게 소개한다면 네. 그러니까 한국을 뭐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김치의 나라? 작은 섬나라라면서요. 어, 괜찮네. 볼리비아? 네. 볼리비아입니다. 남미의 볼리비아. 볼리비아는 1992년 알베르빌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출전을 한 겁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동계올림픽에 나온 겁니다. 볼리비아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사막. 사막 고수인가요? 3,000m 넘는 곳에 있는 아닌가요? 이거 말하고 나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네. 네.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아, 네, 우유니 사막이라고 좀 유명한 소금 사막이죠. 네. 하얗게 나오는 사막 있죠. 반사돼가지고 사진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네. 그것도 이름을 몰라요. 네. 심지어. 네. 네. 그러니까 볼리비아는 거의 지금 국가명만 소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불가리아입니다.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사막. 사막 코스인가요? 아, 이거 또 이거 앞에 예. 예. 불가리아 선수단이 비쳤는데 볼리비아 얘기를 하고 있다가 넘어가는 거죠, 지금. 네. 자, 다시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불가리아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애슬론 등 6개 종목에 21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단복이 굉장히 예쁘네요. 봄 같은 느낌이 딱 오네요. 화려합니다. 세 문장이나 썼어요, 온 얘기하는데. 몇 문장이라고 지금 여기서 점점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다 취합했을 거예요, 저는 MBC가.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서 해설진만 미아처럼 던져놓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애드리브가 재밌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니까 이제 불가리아 선수단이 입장했는데도 앞에 볼리비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제 사실 아는 거죠. 이 나라가 미국이었으면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들어오면 불가리아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네.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전에 하던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어서 하고 예. 이제 온 얘기를 하죠. 손희상 선생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요거트 얘기 안 해서 다행이다. 불가리스. 브라질은 더 심하네요. 축구는 굉장히 잘하는데 동계올림픽에는 그렇게 강국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소개하면 무슨 기분이 들 거냐고. 그렇죠. 뭐 반대가 되나요? 축구는 굉장히 못하는데 쇼트트랙은 잘 좀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죠. 월드컵 때 그래야죠. 쇼트트랙은 잘하는데 축구는 그렇게 강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소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좀 또 시끄러워지겠지만. 다음이 더 심해요. 예전에 이주일 선배님이 살아계실 때 전화오는 전화받는 신이 있는데 괜히 할 말이 없으면 브라질이지요? 그래가지고 5개 종목 9명의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아직 메달이 없어요. 네, 뭐 이주일 네. 선배 선생님의 고인이시죠. 뭐 나름 9명의 선수가 왔고 어쨌든 국가대표들이 왔는데 그냥 메달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네. 깔끔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죠. 아르메니아 노래가 흥겨우니까 전체적으로 참 분위기가 흥겨운데요. 딱 제 스타일이야. 우리 세대의 어떤 감을 제대로 아는 중계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어깨가 들썩이는 저희도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아르메니아 어디 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아르메니아의 노래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까요. 거기에 배경음악으로 네, 나오는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있는 한국의 가요 대중가요죠.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노란 셔츠 입은 사내가 나왔다고. 예, 예, 예. 그렇죠. 아제르바이잔 한번 보실래요? 자, 아제르바이잔 지금 소통 중계로 터치 MBC에서 그리스 죽겠어요 처음 나와서 그러게요. 계속 기다려야 하니까. 그래서 선수들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거 지금 그 다음 나라들을 한꺼번에 쭉 들어봐야 되겠어요. 이제 중계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안도랍니다.
특히나 저 객석에 앉을 때 주최 측에서 나눠준 팩 속에 우유도 있고요. 핫팩도 있고 담요도 있고요. 이제 왜 그 뭐냐 군대에서 경계 오래 서 있으면 아주 본능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너 지금 뭐 있어? 따뜻하겠다. 먹을 거 있어? 이 대화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 대한 설명 하나도 없이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안도라가 지나갔어요. 아... 다음 보시겠습니다. 알바니아입니다. 2006년 토리노 때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남녀 각 한 명씩 두 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하네요. 오히려 보면 동계 스포츠가 좀 낯선 나라, 그런 나라 선수가 더 즐겁게, 흥겹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일관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 안 됐다. 예, 이탈리아 네. 보시죠. 이탈리아는 유명한 알파인스키 선수가 있었죠. 엘베르토 폰바. 이번에 바이에슬론에 미녀 선수 또 있다고 하는데 모르티아 비아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수는 우리나라 쇼트트랙 좋아하는 분은 다 아실 선수인데요. 아리아나 폰타나. 지금 또 터치 MBC에서 지구과학 선생님이 문자를 지구가 대륙이동이 되었던 대륙이 평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순간 긴장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지 마시고 알만한 거. 대륙이 이동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쇼트트랙에서 아리아나 폰타나 선수 같은 거는 쇼트트랙 경기 이제 우리나라 메달 따는 경기를 보려고 보시는 분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다만 그 이 또 터치 MBC라고 해서 이 문자 받는 시스템 있잖아요. 예. 이거 보통 등급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에 쓸 수 있는 스타일의 이벤트는 아니거든요. 그 선거 때 특히 많이 쓰는 편이죠. 개표 방송할 때 밑에 지나가는 거 한 줄씩 지나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많이 쓰죠. 근데 이건 거의 지금 그 시청자에게 문자를 받고 있잖아. 그걸 가지고. 예. 그걸로 이제 받아가지고 읽어주기까지 하니까 이제 이렇게 방송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건 정말 마리텔로 했었어야지 이럴 거면. 이번에 이탈리아에 왜 피겨에 그 카롤리나 코스코나 선수 예. 정말 대단하잖아요. 서른 살인데 그런 선수가 나왔으면 훨씬 더 좀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인도입니다. 아, 인도 또 상태 좋지 않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우리 취향이라니까요. 벌써 두 문장 썼습니다. 조금 저 우리 허승욱 해설위원께서도 연대가. 자, 인도 관심 없죠?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뭐가 아니에요? 루지와 크로스컨트리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치면 나이가 150입니다. 네, 마지막 멘트는 일단 박경초 아나운서의 멘트였고요. 이게 진짜 나라 들어오는 거 아무 상관없어. 이때 아마 옛날 노래가 나왔나 보네요. 아, 네, 네. 좀 지난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과거의 가요가 나왔나 보네요. 네. 꼰대처럼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올림픽을 하고 올림픽 개최국의 행사를 찍어서 보내주는 주제에 왜 개회식의 의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계할 거면 개회식에 그 고생해가지고 입장하는 거 왜 준비했습니까? 그 인도나 아까 막 그냥 넘어간 멕시코, 브라질 엄청 그 대륙에서는 가장 강국들이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든 뭐는데 그렇게 굉장히 커다란 나라들 이렇게 스킵할 정도의 용기가 엄청나네요. 뭐 강국이 아닌 데는 말할 수준도 아닐 정도죠 지금. 아래 보시면 있네요. 네. 중국 갈까요? 네. 네. 다음은 동계올림픽 개최를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우리를 좀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중국 선수들이 스키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성장했거든요. 왜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말이야. 이게 황금전사들이 그 아이씨를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중국에서도 많은 귀빈들이 오셨네요. 손은 들고, 아까. 중국에서는 한정, 중국공산당 중앙정치부 상무위원이 왔는데요. 시진핑 총리가 오지 않아서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특별 대표 자격으로 한정 상무위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총리가 오시면 만나실 건가 봐요. 섭섭하다고. 중국이 다음에 또 바톤을 받는 거죠. 해외 외신은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을까 예상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급 되는 사람들은 나와도 자기들 나이 얘기하고 있다가 네. 오지 않은 시진핑 얘기는 두 번 했습니다. 그럼요. 아니 중국이 동계올림픽에서 주목할 만한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까요. 더군다나 뭐 올림픽이야 사실 거의 이런 올림픽 시즌에나 사실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 올림픽에서 네. 그 이제 우승을 하고 이러면 메달이 아니라 시진핑을 주나? 이게 무슨? 예. 그러니까 빙상에서 우리에도 강력한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쇼트트랙도 엄청 잘하고 그런 거는 전혀 주목을 하지 않고
중국에 스키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아, 10개 정도 있을까요? 400개요. 중국은 확실히 뭔가 단위수가 달라요. 400개가 됐더라고요. 예, 이게 또 타사에서 말하는 거는 1000개까지 확인됐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똑같은 중국을 중계하는데도 그 이 400개라고 말씀하신 분은 여기 해설위원이십니다. 네, 어느 해설위원. 쪽이 예, 어느 쪽이 네.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태국 한번. 예. 네, 태국 선수 중에 바네사 메이 선수가 이번에 출전하나요? 아, 참가 못합니다. 출전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알파인스키 선수로 소치 때 참가를 했었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전지훈련 할 때가 제가 같이 가르쳐줬어요. 아, 그렇군요. 잘못 가르쳤나봐요. 그게 아니고 세계 랭킹이 출전을 못하게 됐어요. 코치를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로 끝내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자, 다른 네, 기승전 바네사 메인데 네, 바네사 메이가 원래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이랑 영국의 혼혈인신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 태국에도 그러니까. 선수들이 출전한 사람이 있는데 바네사 메이가 제가 알기로 저번 2014년 소치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꼴찌를 했고 그조차도 자격이 나중에 박탈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제가 가르쳤어요. 코치를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그 선수가 들으면 굉장한 모욕 아닌가요? 그 국가나? 그러니까 지금 일관성이 유세민 에디터가 지적해준 일관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거의 모든 국가가 소개될 때 국가 혹은 개인을 능멸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모욕이죠. 판판이. 뭐 여기서 분위기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분위기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터키가 참극입니다. 자, 터키 선수들입니다. 끝입니다. 예, 끝이고요. 더 없더라고요. 그 해설이 필요해서 TV를 보는 줄 알아? 그건 자막으로 다 뜹니다. 그 터키 국기 해놓고 TURKEY 해서 다 떴고요. 아까 그러니까 네. 무슨 칠면조인 줄 아냐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자막을 잘못 봐서. 예. 아 나. 네. 터키 선수들 입장했고요. 그러니까 MBC는 지금 이게 빽빽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 말이 좀 많이 비어요. 예. 다음은 예, 토고 보죠. 네. 2014년에 첫 출전을 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저 선수가 그 선수인가요? 아, 토고가 아니고 뒤에 선수네요. 통가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토고를 통가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통가 선수는 아마 이 다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토고에는 두 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예, 그러니까 토고의 소개는 통가로 없어졌습니다. 야, 국경 문제네요, 이거. 예. 진짜 국경 문제지. 이거 저 통가 토고 양국에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통가는 예. 사과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토고를 통가로 착각했으면 양국에 다 사과를 해야죠. 아. 예, 통과입니다. 진짜 똑같이 하고 나왔다. 리우 올림픽 때 박경추 아나운서가 틀렸네. 저렇게 안 하고 나온다 그랬었는데 원래 태권도 선수라면서요 저 선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크로스컨트리 출전 자격을 얻었어요. 자력으로. 집에서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 평창이 이렇게 안 춥습니다. 딱 좋습니다. 요즘 개막식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래도 전통 의상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시선을 끈 분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 소개는 3, 4 공통으로 굉장히 흥분되고 경각되어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열심히 했어요. 예. 예. 조금 전에 태국은 안 나온 사람 얘기 한참 했으면서. 예. 심지어 나오지도 않은 사람 얘기를 해놓고 기수분이 굉장히 그 눈길을 얻었죠. 자. 예, 그 다음 해주실래요? 네. 핀란드입니다. 자, 핀란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껌이요. 그니까, 이거. 나 자, 아프리카 TV 할래. 나 그동안 한 번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해야겠어. 안 되겠어. 껌이요라고 말할 거면, XSFM이 이길 수 있어요. 전국 기준 7% 시청률이면은, 뭐, 꽤 소득이 괜찮겠네요. 그니까. 7.7% 나왔거든요. 이거 하고 은퇴할 수 있어, 우리. 7.7%면. 자이토 광고 봤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진 스낵 푸른액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너 피부 너무 푸석하다. 과일 좀 챙겨 먹어. 밥도 귀찮은데 과일을 언제 씻고 언제 깎아 먹어. 푸른액 알아? 푸른액? 원적외선으로 건조시킨 과일 스낵. 한번 손대면 끊기 힘들걸? 그렇게 맛있어? 동결건조다, 말린 과일이다. 다 한 번씩 먹어봤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맛은 완전 아니었거든. 푸른액은 달라. 무조건 맛있어, 맛있어.
야, 그렇게 맛있으면 진작에 하나 사주지 그랬냐. 내가 알던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선물로도 좋아요.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이번에 핀란드의 컬링의 토미 난타마키란 선수가 출전하는데 68년생입니다. 남자 최고령자.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계속 현역으로 뛸 수 있다는 건 정말 굉장한 노력이겠지만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체력 관리를 엄청 해야겠죠. 얼마나 쉬지 않고 운동했겠습니까? 허승욱 선수는 몇 살 때 은퇴하셨습니까? 가끔 시합해요. 운동 삼아 계속 출전하고 있어요. 그럼 허승욱 선수도 대단한 선수네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68살은 아니죠. 68년생의 한 네. 선수가 나왔고요. 껌이 나왔고요. 네. 네, 허승욱 선수의 은퇴 시기를 조율하고 있네요. 많은 정보. 아,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거밖에 안 했군요. 네, 뭐 아주 참 아... 황당하죠. 네, 그 다음은 더 좀 더할 텐데. 필리핀입니다. 네. 네. 소치 때는 한 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이번 평창에는 알파인 스키와 피겨 스케이팅 두 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파퀴아오. 그렇죠. 나오네요. 그렇죠. 유명한 복싱 선수. 그냥 유일하게 아는 것만 얘기하고 넘어갔네요. 예. 필리핀이란 나라에 대해서 아는 유일한 정보. 두테르테 안 왔냐고 왜 안 물어봐. 두테르테 아들 마약 안 끊었냐고 왜 안 물어봐. IOC의 정신이 그런 분쟁이나 정치적인 걸 건드리지 않는 데 있답니다. 그러니까 파키아오가 피겨 스케이팅에 출전한 게 아니라면 알파인 스키. 아 참. 네. 그러니까 매니 파키아오였다. 네. 아무튼 네. 그 기억에서 시작해서 히읗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제 헝가리입니다. 예. 이제 점점 자 이제 히읗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러니까 헝가리는 이제 보는 대상조차 아니에요. 기다려서 이제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이 코리아거든요. 아, 헝가리에 핵 없었으면 좋겠네요. 없을 개발도 안 했으면 좋겠네요. 없기를. 네. 이번에 특히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선수 때는 몰랐는데 나라가 엄청 많네요. 아 초광역 글로벌 어그로. 나라가 많고 지랄이야. 이거는 정확히 해서라면 아 하기 싫어. 한국 언제 나와?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마이크를 잡으셨던 세 분의 심정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저는 방송사가 당신들 버렸다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많이 참가를 했어요. 92개국 역대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선수들이 저렇게 객석에 앉아서 함께 공연을 즐긴답니다. 저때 좀 해주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앞에 잘렸을 텐데 이 전에 했던 얘기가 이제 그 허승욱 해설위원이 자기가 들어갔을 때는 그냥 나가라 그랬대요. 아, 입장을 하고 바로 그거에 나가라? 그냥 바로 나가라 그랬대요.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는 앉아서 같이 공연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걸 저때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헝가리 얘기는 없다. 예, 헝가리에 대해서는 모든 얘기가 빠져 있죠. 헝가리가 되게 동계 스포츠 강국 아니었나요?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은요. 그러니까요. 저 어렸을 때는 늘 막 뭐 메달 줬다고 막 이런. 동계 스포츠뿐만이 아니죠. 그 예. 스포츠 전반적으로 강국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헝가리는 그냥. 히읗으로 소비되었습니다. 헝가리는 히읗 나라. 아, 나 진짜 정말 웃기도 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아이씨를 듣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진짜요? 어느 나라에 계시든 지난주에 저 일본 분 한 분 소개해드렸어요 사연을. 어느 나라에 계시든. 일본 안 읽었어. 어느 나라에 계시든 한국이 이런 방송을 만든 데 대해서 한국인으로서 심심한 사죄를 표합니다. NBC라고 뻥쳐야겠다. 이게 NBC입니다. 말을 뭉치죠. N, MBC 외웠어. 자, 우리가 지금 MBC 것만 이렇게 봤잖아요. 예. 네. 시간이 다 갔어요. 죄송합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예, 네,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근 24시간, 48시간을 준비하신, 도도님의 노력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가 망신이 어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뿐이겠느냐. 예. 그리고 이거는 방송국도 책임이 있는데 아까 윤세민도 얘기해줬죠.
시청자가 봐도 우리 눈높이에 맞아. 우리랑 다르지 않은 생각을 얘기했어. 우리 생각도 부끄러운데 그걸 거르지 않은 방송사도 부끄러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랑 어머니는 보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랑 어머니는 보면서 여기서 김미아 씨가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아니죠. 내가 할 얘기를 거기서 방송에서 다 알려줘. 저는 건데. 그거 이상을 바라고 테레비를 보는 건데요. 그렇죠. 저기에 올림픽 메달이 뭐 얼마나 됐는지 역대 성적이 어떤지 뭐 동계올림픽의 저변은 어떤지 그런 거를 보면서 어머니랑 같이 우와 저긴 남한의 77배인데 인구가 저거밖에 안 되네. 오, 저 나라에 이란에 스키장이 많대. 이런 얘기들은 저랑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윤세민 에디터 어머니. 를 다음번 올림픽에서는 MBC에서. 아니, 그러지 마세요. 두 분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아, 맞아. 사이는 안 좋다더라. 근데 섭외를 하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미우세요, 미우세요. 그렇죠. 아니, MBC랑 사이가 안 좋으실 게 뭐 있어요? 아니, 저랑 저희 어머니가요. 아니, 섭외는, 섭외는 MBC가 할 거잖아. 아, 네. 그렇죠. 예. 네. 누굴 불러도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면, 그건, 누굴 불러도 잘 나오지 않는 이상 방송사가 못하는. 저는 이제 그건 믿어요. 어떤 게스트가 어떻게 나와도 퀄리티는 방송사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예. MBC의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신경을 안 썼더니 국가 망신이 될 말을 쉬지 않고 내뿜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주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다. 예. 저도 완벽히 동의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그 며칠 동안 도도님 대체 뭘 하려고 이러면서 불안해했던 제 자신을 늘 그랬듯 다시 채찍질하게 됩니다. 아, 궁금해하지 말걸. 매번이래요, 매번. 이건 왜 들고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30분 뒤에 아,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잡아먹고. 아, 이제 인사할 시간인데 윤세민 에디터 뭐 할 말 있어요? 엄청 뜯어본다? 아니요, 아니요. 그 다른 방송사 거다 사실 도도님이 다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가 네. 원고에 반도 못했거든요. 처음엔 60페이지였다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저도 이제 KBS는 어땠나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는 그래도 전달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선수단의 구성이라든가 나라의 뭐 역사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아나운서 캐스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페이퍼는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KBS랑 SBS는. 네, SBS도 그렇습니다. MBC는 내가 봤을 때 무슨 대본 배달 사고 났다. 너무 처참해. 네. 예. 대본을 들고 가다 누가 불 살랐어. 실수로. 그럼 실수로 불 살릴 수 있나? 불은 실수로 나죠, 주로. 그럼 그래. 네. 아니, 네. 이런 대단한 얘기를 마지막 시간에 드렸습니다. 네. 도도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희상 선생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 저는 와서 앉아만 있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의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저 멀리 좀 보는데, 그 화장실 나와 이렇게 보는데 도도님이 그 자리를 옮겨서 앉아 계신 거예요. 네. 딱 봤더니 알고 보니까 머리 스타일 눈이 똑같아가지고 다시 보니까 손이상이네. 앞모습은 상당히 다른데 이런 말을 올림픽 중계 때 하면 안 된다고. 개인에 대해서든 나라에 대해서든 난 개인적으로 아니까 아, 두 사람 다 똑단발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똑단발 죄송합니다. 방송 중이나마 정은정 농축산인 고생하셨어요. 아, 예. 네. 재밌네요. 아, 너무 놀랬어요. 예. 그죠? 저분 놀라워요. 뭐가 됐지? 아니, 이걸 어떻게 다 해갖고 정리해갖고 오셔가지고. 네. 되게 좀 많이 또 공부했습니다. 그죠. 네. 저희는 사실 도도님이 이걸 전부 다 타이핑 친 원고를 들고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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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진짜. 청취자들한테. 네. 아. 농축산인, 제가 지금 단어를 말하진 않고 지울 텐데. 네. 취재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했는데. 곧 한번 뵈야죠. 예. 망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점주님들에 대한. 네,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전도 제가 거기 약간 트리거 역할 했다고 자부합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자부하셔도 됩니다. 네, 자부만 하고 있지, 증거는 없습니다. 밤길 조심하시고요. 네, 뒤통수 빵 맞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부터 조심하시고요. 그러게요. 네, 제가 가장, 윤건성우님,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잘. 보고 갑니다. 아, 그럼 솔직한 심정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다음번에 나오라면 나올 거예요. 시간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예상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 자리에 없지만 가장 잘못한 건 홍성갑이거든요.
이 자리에 없지만 포인트인데.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솔직히 예상했거든요. 못 나올 줄? 이런? 왜? 왜요? 그리고 아마 누가 아니 성가병은 늘 50%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50%는 되나요? 제 경험으로 홍성갑 덕질이는 3분의 1은 방송 시작 5분 전에 일어나요. 참석률이. 일어난다고? 네. 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시간 50분인 놈이. 그래서 제가 이놈이 슈퍼히어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슈퍼히어로 물을 맡긴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 자리에 없는 사람으로 시작된 카오스 때문에 5시간 동안 녹음을 했어요 이번 주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어주셔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명절 부디 잘 마무리하십시오. 반가웠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유승균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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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콘텐츠 바로 살리셔도 되겠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니. 이거 말이야. 이거. 조심했는데요, 진짜? 네. 좋은데, 아, 이게 그냥 단독 방송 나왔어. 우리 아무 쓸 말고 살아내면 이거만 할 거야. 그러니까요. 나도 그냥 계속 웃겨요, 이게 보니까. 와. 그러게요. 아, 정원 작가님 지금 뛰어가면 2분 30초네요. 예, 괜찮아요. 조금 기다리게 해도 되는 사람. 목적지가 어디길래 2분 30초. 아, 마포역으로 오라서. 아니, 약속 시간이 지나도 지금 출발했어요 라는 말을 하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성남산 사람을? 아, 아직 출발을 안 했지만. 아우, 힘들어. 아유, 힘들어. XSFM입니다. I, D, W, K.